네,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 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정말 예수님이 하셨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람은 변합니다. 몇년 전에, 장애인 복음화대회 주 강사로 오셨던, 미쯔하시라는 일본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나서 얼마 안 되어서 소아마비로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속상해서 그랬는지 그 미쯔하시를 보고 너는 아무 쓸모 없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자존감이 다 무너진 정말 나는 아무 쓸모 없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미쯔하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하여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너에게 생명을 주었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가 말해준 것과 하나님 아버지가 말해준 게 너무 달랐는데 이 미쯔하시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이고 하나님은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서 그가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울리는 전도자가 되었고 한 여인의 믿음직한 남편이 됐고 두 아이의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이 미쯔하시 목사님이 너는 아무 쓸모 없어 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해준 이야기였습니다. 자기처럼 자기는 아무 쓸모 없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좌절된 마음으로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사랑으로 당신은 쓸모 있는 존재라고 그렇게 증거하는 삶을 사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 자신의 삶에 내 마음의 중심이 바뀌고 당연히 가정이 바뀌죠. 예수를 믿으면 아홉 가지 성품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라고 하는데 이 5월 한달 동안 그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 믿으면 변화되는 성품 중에 여섯 번째에서 여덟 번째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변화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나 자신이 선한 사람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거듭나고 나면 그러면 우리는 선한 일을 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선하다고 하는 말은 그저 착하다고 하는 정도의 뜻은 아닙니다. 꼭 예수를 안 믿어도 착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성격이 온순하고 남에게 해끼치는 일 하지 않고 그런 사람이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선해지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라 그런 뜻으로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아무 어떤 대가가 맞지 않는 일인 것 같지요. 그양한 마리 구원하려고 당신의 목숨을 목자가 버려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근데 선한 목자는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씀하는 것이었죠. 그러므로 우리가 선해진다는 것은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을 위해서도 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사람의 본성으로는 그런 선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부부가 등산을 하는데 아내가 다리가 너무 아프니까 남편 보고 여보 나 좀 업고 올라가 그랬습니다. 남편도 힘들지만 자존심 때문에 못한다고는 못하고 아내를 업었어요. 아내가 미안해서 그랬는지 남편에게 여보 나 많이 무겁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그럼 진짜 무겁지 얼굴 절판이지 머리 돌이지 간은 부었지 많이 무거워 랑 씩씩거리면서 무겁다 그러더래요. 그러니 아내가 얼마나 무안합니까? 정상에 올라가서 내려오는데 남편이 아, 불쑥 올라갈 때는 내가 업어줬으니까 내려갈 때는 당신이 나 업어줘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내도 올라갈 때 업혔던 입장이라 할 수 없이 남편을 업었습니다. 남편이 그러더랍니다. 나 생각보다 가볍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말했다고 그래요. 그럼 가볍지, 머리 비었지, 허파에 바람 들어갔지, 양심 없지, 싹수 없지, 너무 가볍다 그랬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 자기 중심이고 이기적이죠. 그런데 어떻게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내 주님이 되시고 나니까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선하신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내 주님이 되시면 사람이 변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간증을 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군생활할 때 그때는 예수를 안 믿으셨답니다. 근데 신병이 하나 왔는데 지독한 예수쟁이들이에요. 그런 지독한 예수쟁이를 환자라고 불렀답니다. 얼마나 예수를 열심히 믿는지 하여튼 시간시간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잘 때 기도하고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온몸을 흔들어가면서 기도하는 꼴이 정말 보기 싫더라는 겁니다. 어느 날 비가 오는 날 밤새도록 보초를 쓰고 그리고 이제 교대가 되어서 내무반에 들어왔는데 이 환자가 그냥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온몸을 흔들면서 기도를 보니까 너무 짜증이 나서 진흙이 묻은 군화를 벗어가지고는 머리에 내리쳤답니다. 욕을 하고는 그리고는 잠자리에 들어서 잠이 들었는데 자다가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일어나 보니까 그 환자가 자지도 않고 구석에서 뭘 하더라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자기 그 신병에게 머리 내리쳤던 진흙이 묻은 군화를 깨끗하게 닦고 있는 겁니다. 광을 내면서 약을 발라 광을 내면서 닦으면서 뭘 하고 자꾸 중얼중얼 하는데 들어보니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그 환자를 따라 환자 모임에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는 목사가 된 거죠. 그렇게 선해질 수 있을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니 주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나오지요. 이 요셉이 형들의 시기 질투 때문에 죽을 뻔하기도 했고 그리고 애굽에 그 어린 나이에 종으로 팔려간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너무너무 고생스러운 세월을 보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형을 만난 겁니다. 형들은 양식을 구걸하려고 온 처지고 요셉은 총리고 형들이 그 요셉을 바라보고는 요셉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용서해달라고 비는데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요셉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을 하고 보니까 나를 죽이려고 했던 일조차도 하나님은 선하게 쓰셨구나. 그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나 절대로 안 갚음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가정 안에서 일어나면 행복한 가정이 안 될 수가 없죠. 예수님을 영접하면 또 하나 믿을 만한 사람으로 사람이 바뀝니다. 충성이라고 그랬는데 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정확한 원어적인 설명은 믿음이 충만하다. 어떤 것을 맡겨도 어떤 상황에서도 믿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사람이 그렇게 바뀝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그렇게 불려지는 장기려 박사님, 혹시 연세 있으신 교우들은 아마 아시는 분이 많겠습니다. 6.25 사변 때 아내와 아이들과 생이별을 했습니다. 자녀는 5이나 있는데 6.25 전쟁이 나서 군인들을 병원에서 돌보다가 같이 남쪽으로 내려오는 바람에 혼자가 되셨습니다. 이분이 주위에서 그렇게 이제는 북쪽에 있는 아내는 잊어버리고 재혼하라고 하는데도 평생 혼자 사셨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내가 북에 살고 있습니다. 아내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 어찌 그 기다림을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평양에서 결혼할 때 주례하시던 목사님이 우리 부부들 세워놓고 백년해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재혼하는 것은 100년 뒤에 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목사 장기례 박사님 혼자 사셨습니다. 그 말을 할 때마다 그날 밤에 꿈속에서 아내를 만난다고 그랬어요. 환한 얼굴로 웃으며 바라보는 아내를 꿈속에서 만난다고 그랬습니다. 늘 빛바랜 가족 사진 한 장 바라보면서 아내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고 혼자 사셨던 바로 그분이 믿을 만한 분의 모습이죠. 충성이다고 한 남편이 아내에게 충성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충성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그의 아내만을 위하여 평생을 사랑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장기례 박사님에 대한 일화가 있어요. 아침에 간호사가 환자가 밤새 사라진 거 보고 원장실에 뛰어왔습니다. 원장님 큰일 났어요. 106호실 환자가 간밤에 도망쳤어요. 그때는 장기례 박사가 껄껄 웃으면서 내가 가라 그랬어. 이제 병 다 나았는데 돈 없다고 붙들어만 놓으면 어떻게 해. 가서 땅이라도 파야 가족들이 먹고 살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가라 그랬어. 그랬던 분이 그분입니다. 그분이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가 그를 도와주고 잘해주면 북쪽에 있는 내 가족들에게 누군가가 그렇게 잘해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사셨다 그랬습니다. 아, 정말 사람은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는 그렇게 됩니다. 사람을 보면 믿을 수 없어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분을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께서 결혼할 때 자기는 아내에게서 절대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아버진 어머니에게 그렇게 못되게 하시는 것을 보고 자랐어요. 늘 어머니가 눈물 흘리시던 걸 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나는 절대로 내 아내에게 눈물 흘리는 일 없게 하겠다고 결심했지만 그게 결심한다고 됩니까? 사모님하고 늘 다투는 일이 많았답니다. 한 번은 크게 다투고 그리고 목사님이 혼자서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잘못했더래요. 그래서 자존심을 누르고 사모님에게 다가가서 여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아주 쌀쌀맞게 바로 떨면서
용서 못해요 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제가 어떻게 당신을 용서할 수 있어요? 벌써 몇 번이에요?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이번에도 그랬는데 용서하면 다음에도 그럴 것 아니에요? 사모님의 말이 비수처럼 목사님의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더랍니다. 그 다음날 교회에서 기도하고 생각하고 마음을 정리하고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말도 안 하고 돌아앉아 계시는 사모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하나님 믿어? 사모님이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이라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0년 후에도 나를 이대로 두실까? 여보, 당신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용서해 주구려. 그때 사모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으로는 믿을 수가 없어도 예수님이 그의 주인이 되어주셨으면 예수님은 믿을 수 있으니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면 가족들 안에 비로소 진짜 믿음이 이루어집니다.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러니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변화되는 것이 또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온유라고 하는 말은 길에서 들에서 막 자라는 야생마를 온순한 말로, 집에서 기를 수 있는 말로 훈련시키는 때 그 말의 변화를 설명할 때 쓰는 말입니다. 온유해졌다, 길들여졌다, 그런 뜻이죠.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를 온유해졌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면 그러면 그렇게 우리 자신이 온유해집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이 주님의 뜻에 꺾어지게 되는 거죠. 한국 초대교회에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 계신데 김익두라고 하는 목사님 계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또 유명한 깡패로도 소문이 난 사람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행패를 부리는지 장날에 장사하시는 분이 오늘은 김익두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정한수를 떠놓고 빌기까지 했을 정도니 참 대단한 분이었죠. 근데 이 김익두라는 사람이, 깡패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 체험을 하고 사람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부고장을 돌렸습니다. 김익두는 죽었다. 그리고 부고장을 돌렸더니 받아보는 사람마다 그렇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부고장 받고 기뻐하는 사람 되면 안 된다 싶습니다만 하여튼 김익두는 죽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좀 살겠다고 싶어서 그렇게 좋아하는데 장날에 그 김익두가 죽었다니 김익두가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근데 두꺼운 책 하나를 옆구리에 끼고 걸어가는 김익두를 보고 사람들이 다 기겁을 했는데 들리는 소리가 예수 믿고 사람이 변했다는 겁니다. 저 깡패 김익두가 예수 믿고 사람이 변했다. 그래서 어느 가게 주인이 진짜 변했나? 그래서 김익두가 자기 가게 앞을 지나가니까 물통에 물을 그냥 확 김익두에게 뒤집어 엎었답니다. 물벼락을 맞은 이 김익두가 그 물을 털어내고는 자기에게 물을 끼얹은 그 가게 주인을 쳐다보고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복은 자네가 받았네 그러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예수 믿기 전이면 그날이 초상날인데 살았다 그 말이죠. 예수 믿으면 정말 사람이 변합니다. 그것은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모세가 온유해졌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갈 때 한 번은 미리암, 누이 미리암이 대들기도 하고 형 아론이 비난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한 것은 말로 다 할 수도 없고
그래도 모세는 1절 사람의 감정으로 대하지 않았고 하나님에게 오직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근데 원래 모세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에 보면은 성질이 보통 성질이 아니었던 것이 사람을 때려 죽이기까지 했을 정도니까 말입니다. 그랬던 모세였습니다. 근데 이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온유해졌지요? 하나님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부터 사람이 완전히 변한 겁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조만식 장로님 관계를 아실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담임하시던 평양 산정현교회의 조만식 장로님이 장로님이셨고 수석 장로님이셨고 또 이 두 분은 또 사제 관계입니다. 조만식 장로님이 오산학교 교장 선생님일 때 주기철 목사님은 학생이었습니다. 나중에 산정현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모신 것이 조만식 장로님이죠. 한 번은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조만식 장로님이 예배 시간에 늦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늦게 예배 들어오시는 조만식 장로님을 보고는 조 장로님 그 자리에 서서 예배 드리세요. 그렇게 아주 호통을 치셨습니다. 교인들은 다 아주 긴장을 하고 그리고는 조만식 장로님은 뒤에 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쉽지 않았겠습니까?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주기철 목사님께서 조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그러셨어요. 그때 조만식 장로님이 나오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에 사람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것을 더 중요시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실 때 온 교우들이 다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조만식 장로님이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죠. 그분은 사람의 혈기와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고 예수님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이 온유함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온유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을 만나고 때때로는 우리를 악하게 대적하는 사람도 만나고 그렇지요.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또는 혈기로 반응하지 않고 예수님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했고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랬습니다. 어떤 문제를 바로잡는 것은 좋은데 온유한 마음이 아닌 것은 주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대전에서 목회하시는 어느 목사님 어머님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 어머님 권사님이 성격이 보통뿐이 아니세요. 그런데 그렇게 목사님 하시는 일에 대하여 못마땅해 하시고 교인들을 붙잡고 자꾸 목사님 흉을 보는 겁니다. 목사님 어머니가 목사님 일에 대해서 흉을 보시니 목사님도 너무너무 힘든 거죠. 목사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마음이 안 드는 정도도 아니고 교인들 중에도 이 어머니 권사님에게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특히 고부간의 갈등, 목사님 사모님과 목사님 어머님 사이의 갈등이 너무너무 심해서 목회하기가 어려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어머님께 어머님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시냐고 따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어머니 마음대로 하시라고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그러니 목사님 심령이 편하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다가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에 대해서 목사님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도대체 어머님이 왜 이렇게 하시나? 일찍 혼자 되시고 그리고는 아이들을 책임 맡아 살아야 하는데 일가 친척 중에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그리고 도와달라고 갈 때마다 온갖 멸시를 당하고 그래서 그 어머니의 마음속에 있었던 말할 수 없는 상처들 그리고 하나님조차도 원망이 되는 그 고통스러웠던 세월들 그것을 알게 하셨어요. 나이는 70이 넘었지만 마음의 심령은 어린아이 같아서 지금도 용납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으신 그 어머니의 마음의 중심의 욕구를 예수님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 다음부터 어머님이 하시는 행동을 일일이 잘했다 못했다 하지 않고 그 어머니의 마음에 있는 상처를 통해 어머니를 읽었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를 마음으로 위로해드리고 받아주고 그리고 사랑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그 상처난 마음이 치유받으신 간증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거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성도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주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순종하면 주님이 반드시 우리 가정을 행복한 가정되게 만드십니다. 문제는 그 일이 늦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보다 후회스러울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라는 글을 쓰셨습니다. 오늘 하늘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는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거든 지금 웃어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가 피고 가슴이 설레일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으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엔 너무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헨리 매트 워드가 이런 시를 썼습니다. 부속품도 필요 없고 건전지도 필요 없다. 다달이 돈 낼 필요도 없고 소모품 비용도 들지 않는다. 은행 금리와도 상관없으며 세금 부담도 없다. 도둑맞을 염려도 없고 시간이 지나 퇴색할 염려도 없다. 한 가지 사이즈에 모두가 맞으며 질리지도 않는다. 가장 적은 에너지를 사용해 가장 감동적인 결과를 낳는다. 긴장과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행복감을 키워준다. 절망을 물리쳐주며 당신의 눈을 빛나게 하고 스스로 당신 자신을 존중하게 해준다. 감기, 얼굴에 난 종기, 골절상에도 효과가 있으며 불치병까지도 극적으로 낫게 한다. 이 약은 특히 마음에 난 상처의 특효약이다. 이 약은 전혀 부작용이 없으며 오히려 혈액순환까지도 바로잡아준다. 이것이야말로 완벽한 약이다. 처방은 이것이다. 최소한 하루에 한 번씩 식후 30분이든 식전 30분이든 서로 껴안으라는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가 끝나고 우리 인사할 때 꼭 안아주시고 인사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성들끼리는 오해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동성들끼리는 오늘 바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가족들 정말 그렇게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친히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